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서울시 구급이 올해 서울사법까지 하면 이제 백문제고 공개된 게 그러니까 옛날에 비공개는 예외로 치고 그다음 이제 서울시 7급은 4번 있으니까 80문제고 그래서 이제 180문제를 다 좀 분석하려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지만 제가 요즘에 국가직 이후에 사무실에서 거의 일을 못 봤어요. 계속 이제 뭐 상담하고 뭐 전화하고 뭐 그래서 제가 이게 거의 일을 못 봤어요. 그래서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 9급하고 서울시 7급은 문제를 내는 사람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이 비슷해요. 근데 서울시 7급은 서울시 9급보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시 7급 문제가 원래 이제 강사들도 서울시 7급 문제를 되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 서울시 7급 문제는 진짜 지랄 맞은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 7급 문제 중에서 이게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서울시 7급은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한 7, 8문제 됩니다. 그 다음에 해년마다 꼭 한 문제씩 난이도 상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 문제는 이제 난이도 중으로 약간 다운시키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여기에서 거의 안 바꿨습니다. 거의 안 바꿨는데 2013년 서울시 서울시 7급하고 2014년 서울시 7급은 이게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지선다형이니까 그 오지선다형을 사지선다형으로 살짝 바꿨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상짜리 문제를 난이도 중으로 살짝 다운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9급에서는 난이도 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80문제를 분석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한두 문제, 두세 문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서울시 9급에 제가 봤을 때는 두세 문제 정도는 거의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똑같이 내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들이 냈던 7급 문제를 약간 다운시켜서 9급에 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경관에서 경찰 문제에서 이제 경관 문제에서 다운시켜서 경찰에 씁니다. 이건 출제 기간이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가고시센터도 그렇습니다. 국가고시센터도 국가직 지방직 7급 문제 중에서 약간 다운시켜서 9급에다 씁니다. 분명히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특강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떠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6월 24일 날 서울시 9급을 아마 접수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9급은 체감적으로 9급 중에서는 얘가 제일 어려워요.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국가직 지방직은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얘는 가끔 이제 뻘 문제를 거의 내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 9급은 약간 이상한 문제가 한두 문제 있습니다. 약간 스타일이 좀 올드하죠. 그래서 체감적으로 장수생들은 서울시 9급 같은 이런 올드한 스타일의 문제를 선호하는데 이제 공시에 뛰어든지 1년차, 2년차밖에 안 되는 친구들은 국가고시센터에 익숙하고 서울시 스타일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도 실제로 똑같이 기출문제를 시행처별로 풀어봐도 이 서울시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지금까지 이제 총 5번이에요. 총 5번인데 크게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세 번은 좀 무난했습니다. 여기는 뭐 대충 90점 정도 맞으면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세 문제나 난이도 중짜리가 한 세 문제 정도 있고 그다음 이제 난이도 하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서울시 9급이 어려웠던 게 두 번 있어요. 작년 6월 달에 2016년 서울시 9급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올해 서울사복이 똑같은 기관에서 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실제로 여기에 중짜리가 4문제라고는 하지만 얘는 난이도 하도 조금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보면 얘네 둘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 서울사복이 2016년 서울시보다 서울시 9급보다 사실은 반문제 정도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5년이나 2014년은 그다음 2013년도 마찬가지고 대략 한 90점 정도 맞으면 합격한다. 이 일행 기준으로 일행. 그런데 이번에 서울 사복 물론 이제 사복은 80점 75점 맞아도 합격할 거예요.
근데 서울시 일행 기준이야. 그 문제를 기준으로 서울시 일행이 합격하기에는 85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작년 서울시 9급도 마찬가지 85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강사들이 영업을 위해서 매년마다 겁을 주잖아요. 올해 서울시 9급은 졸라게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일정한 난이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직이 이렇게 쉽게 나왔으니까 지방직은 왕창 어렵게 나오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더 무난하게 나옵니다. 국가직 7급보다 지방직 7급이 더 쉽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9급보다 지방직 9급이 원래 더 쉬워요. 근데 올해는 국가직 9급이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지방직 9급에서 일정 약간의 어떤 역전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반문제 차이입니다. 반문제 차이. 의주 같은 문제가 한 문제 더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서울시 9급도 제가 장담하건대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한 적으면 3문제, 많으면 한 5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난이도 합니다. 이거 진짜 고등학교 내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 9급을 잘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뭐겠어요?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이 난이도 하에 있는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풀다가 안 되면 대충 찍어도 대충 85점은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합격에 가능한 점수 85점, 90점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한 문제 정도 삐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 단원 간의 비중을 보면 사실 이제 경찰은 여기는 선사 비중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센터는 1.5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지금 봐봐요. 서울시는 지금 선사 비중이 좀 낮아요. 알겠죠?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평균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근대사가 38%입니다. 아, 그러니까 62%입니다. 근현대사가 38%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근현대사 비중이 경찰이 낮다. 국가고시센터가 32.5%입니다. 6문제 또는 7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거의 7문제 고정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8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현대사 쪽 비중이 미세하지만 반문제 정도 국가고시센터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시에 한국사만 놓고 보면 이제 공시를 이제 출제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가고시센터죠. 여기서 이제 국가직 지방직 냅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서울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은 경찰청 자체에서 냅니다. 그 다음에 교행은, 지방교행은 평권에서 냅니다. 법원도 자체적으로 내죠. 출제기관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공시한국사에 1년에 공개되는 문제가 뭐 우리가 얼마 정도 있죠? 1년에 325문제인가 345문제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걸 출제기관별로 이렇게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크게 세 종류예요. 가장 수능적으로 진화한 형태가 세 개가 있어요. 법원하고 교행하고 지방교행, 평가원에서 내는 거. 그 다음에 기상직이에요. 이번에 기상직 보면 20문제 전부 탐구자료 줬어요. 이거는 교행하고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교행은 너무 쉽게 나오지만 기상직은 일정하게 난이도도 좀 있습니다. 저는 기상직 문제가 아주 빼어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는 새끼들 진짜 잘 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법원하고 교행하고 기상은 가장 수능적으로 진화된 스타일이다, 여기는. 여기는 올드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여기는. 말장난 같은 건 거의 안 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형이 있어요, 중간형. 70%는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고 한 30%는 여전히 올드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 게 이게 국가고시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고시센터는 이 스타일을 지금 계속 이제 수능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예상했는데 계속 지금 일정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3년, 4년 동안 계속 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센터가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드한 스타일은 서울시와 경찰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경찰이 서울시보다 더 올드합니다. 지저분하고 말장난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저하고 통화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지방직 구급이나 그 다음에 또는 지방교행 이런 것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경찰 문제 아예 풀지 말라고 합니다. 풀어서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물론 문제를 다 풀면 좋겠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50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0일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항상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선택과 집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괜히 지금 2012년 이전에 옛날 문제 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7급 기출 문제 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심지어 경찰 문제도 풀 필요 없다. 최근 4년 동안 공개된 9급 기출 문제 중에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 다음에 사복, 교행, 기상, 법원 이 7가지만 풀어도 충분하다. 그 추리면 한 550문제 됩니다. 그것만 기출 다시 풀고 싶으면 그것만 풀어도 된다는 거지. 제가 저하고 이제 뭐 제가 설명했을 때도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뭐 남은 기간이 50일인데 제가 지금 이번 국가직에 50점밖에 안 받았는데 진짜 저 한국사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일주일에 지금부터 10시간씩 체계적 공부해도 50일 동안 충분히 40점, 50점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단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일주일에 12시간 시간 유지하고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지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시험 국가직 사복 끝나고 나서 막 엉엉 울면서 선생님 40점 받았는데 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달 동안 빡공해서 30점, 40점 올라가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이게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 약간의 베이스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한 게 큰 거지 실제로 일주일에 10시간씩 한 두 달 빡공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서울시는 또 어떠냐면은 어떤 점에서 올드하다고 하냐면은 사료 문제가 적어요. 얘는 사료가 가지고 있는 변별력이 크지 않습니다. 사료 문제가 평균 6문제가 나옵니다. 지난 3년, 4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제가 국가고시인데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사료 문제가, 순수 사료 문제가. 9급은 10문제, 7급은 9문제가 나옵니다. 통계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평균. 근데 제가 전에 그 절대 사료 수업할 때, 공TV 특강 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실제로 사료를 줬지만 사료가 문제를 푸는 그 변별력을 갖는 문제는 평균 몇 문제 나온다고? 한 문제, 한 문제. 나머지는 사료를 줬지만 실제로 사료 해석 안 해도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료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료 문제 기껏해 봐야 사료를 해석해야 실제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도 통계에 보면 사료를 직접 던진 문제는 6문제 평균. 근데 그중에서 사료를 해석해야 푸는 문제는 평균 한 문제. 알겠죠? 서울시는 사료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서울시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절반이 뭐야?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문제 잘 읽어야 되겠죠.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1번부터 문제를 쭉 풀어. 근데 1번부터 쭉 풀다 보면 한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여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 한국사는 12분 이상 문제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12분 이상 쓸 수가 없어. 여러분들 중에서 뭐 선생님 한국사에서 8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그거 오바야. 12분 정도 안에 풀 정도의 시간이 있어. 마킹 시간까지 해갖고 12분 정도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9급에서는 아까 봤죠. 어차피 이 난도 하가 주류야. 이런 문제들은 본인이 눈에 콩깍지가 씌지 않는 이상에 보통 10초, 15초 안에 답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답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건 이런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V표 치고 그냥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문제를 쫙 봤더니까 한 8분 걸렸어. 8, 9분 걸렸어. 자, 근데 딱 봤더니까 답을 확정하지 못하고 V표를 친 게 4문제 또는 5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료에서든 아니면 지문에서든 발견하지 못했던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문제를 V표 쳐놨다.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문제 또는 2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답을 확정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답이 확정되지 않은 두 개, 세 개는 다시 한번 보고 그대로 그냥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100분 안에 100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야, 이게. 알겠죠? 공부를 충실하게 한 사람들은 그 V표 치는 숫자가 적을 뿐이야. 공부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은 V표 치는 게 많겠지. 7개, 8개 되겠지. 근데 그것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딱 보면 답이 한두 개, 두세 개는 더 압축이 됩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문제 풀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수험생들한테 우리 설명회나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출을 두세 번 보면 기출은 그 역할이 끝난 거라고 그랬어요. 기출을 다섯 번 봤니? 열 번 봤니? 공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기출을 아무리 다섯 번, 열 번을 봐도 실제로 얘가 점수를 올리는 데 별로 똑같은 기출은 절대 안 나오거든. 알겠죠? 그러면 기출을 두 번, 세 번 이상 봤으면 뭐로 가야 되겠어? 기출 변형 문제로 가야 되겠지.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시험이 40일 뒤, 50일 뒤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 모의고사로 가야 되겠지. 저는 모의고사 강조합니다. 실제로 점수를 올려주는 건 모의고사야. 모의고사만이 점수를 올려준단 말이야. 알겠죠? 기출을 아무리 100날 봐봐야 똑같은 기출은 안 나오거든. 기출을 5회독, 10회독 한 사람들의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뭐겠습니까? 기출 지문 다 외웠어. 근데 문제 응용력이 빵이야, 빵. 그러니까 기출을 10회독 했다는데 우리 동영 모의고사 시즌1은 기출 지문 여기저기 막 섞어 놨어. 근데 점수가 50점, 60점밖에 안 나와. 기출을 10회독 했다면서.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수험생들이 이게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암기 어학 과목하고 국어 영어하고 한국사는 공부법이 달라요. 근데 한국사 공부법은 거의 행정법, 행정학, 사회 이런 데 적용해도 거의 동일합니다. 내가 맨날 이야기해, 저도 모르면 답 치지 말라. 행정학이 통할 겁니다. 놀랍고 신비한 건 정답 아닙니다. 확실해. 9급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7급에서 함부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간단해요. 우리 공시생들이 유난히 내가 수능 강의할 때보다 공시 강의할 때 유난히 참 문제 푸는 게 애들이 젬병이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왜 공시생들이 똑같이 수능도 공부했던 애들이 수능 때는 문제 잘 풀던 애들이 왜 공시 와갖고 이렇게 문제 풀이가 꽝일까? 오빠 생각엔 무엇 때문인 것 같아? 어? 네 생각이 뭘 것 같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드립다 외우기 때문에 그런 거지. 머리 글자 따서 드립다 외우기 때문에. 아니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노량진 전체에 지금 십몇 년 동안 오랜 지금 풍토가 그렇잖아. 절대 지금 국가고시센터나 심지어 서울시를 봐도 올드하지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그 올드하다는 건 형식이야. 결국 답을 물어보는 거야.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개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 이게 없이 그냥 드립다 머리 글자 따서 외운단 말이야. 분명히 쌤은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나 개념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쌤을 듣든 간에. 근데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뭐야? 두 문자. 머리 글자 따서 외워주는 거. 막 노랫말 만들어서 주는 거. 그런 것만 기억 속에 남고 정작 그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배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개념이 있을 거라고. 그건 다 잊어먹은 거지. 나는 두 문자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애들은 다 이 두 문자만 기억한단 말이야. 정작 중요한 건 이거고 얘는 수단에 불과한 건데. 이렇게 공부하니까 지금 문제 푸는 이런 게 약한 거란 말이야. 문제 푸는 어떤 요령, 감각, 스킬 이런 게 없으면 절대 고득점, 이번 국가직 9급처럼 문제가 왕창 쉽게 나오면 그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운 사람도 95점 만점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 작년 국가직 9급처럼 나오면 어떨까? 작년 서울시 9급처럼 나오면 어떨까? 아마 피작살, 개작살 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